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1월 1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토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적절한 배당들이 많이 터졌는데 마지막 9경주, 10경주, 11경주 3개 연타로 달러박스 대가리는 다 꽂아줬는데 꼬랑지가 안 붙어옵니다. 야, 진짜 빨갱이들 다 꺾고 배당으로 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건져 먹었어요. 3개가 다 때려 먹을 수 있는 거를 쇠복도 없었고 아무튼 뭐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가 참 많은데 아무튼 뭐 잡배당 몇 개 맞은 거는 얘기거리가 안 되고 아무튼 스토리가 많은데 내일 일요 경마가 끝나고 일요 경마 잘 해서 여러분들께 후담으로 씩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승부처 과천 345 연장입니다. 345 710 부산은 1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맨 승부가 과천 3경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맨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한 박자 빠르게 하루 전에 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일요 경마 빠른 예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3경주 첫 승부인데요. 자, 첫 승부처이자 바로 메인 승부로 한 방 때리는 첫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승부부터 상한가를 한 방 때려야 되겠는데 혼전입니다. 혼전. 혼전인데 자, 이 2번마 파워풀 비전입니다. 여기 지금 3번으로 되어 있죠? 2번입니다. 2번. 2번 파워풀 비전이 대가리가 팔리냐? 자, 직전 경주에 이역 기수가 앞선 경기 잘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자, 이제 대가리 승부를 하려고 다실바까지 딱 불러놨어요. 자, 전전 경주에는 선행을 가서 한타 따였고 이게 뭐 바닥만 치든 마필이 전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14조에서 그만큼 마필 좋아진 거 낌새 딱 채우고 2역이 갖다 쐈는데 미수에 그쳤고 직전 경주에 이빨 쥐어 짜고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자, 다실바 기수 파워풀한 기수죠. 힘 있는 기수기 때문에 이번마 파워풀 비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안말인데요. 직전 경주 제가 볼 때는 최선이다. 직전 경주 쥐어 짰다. 다실바 기수로 바꿔놓고 인코 쓰고 조건은 좋아졌는데 자, 요놈이 대가리 팔립니다. 그래서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뭐 매니피 새끼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죠? 몇 마리 안 남았는데 결론은 요 2번마 파워풀 비전을 이길 아예 2번을 가리고 올려놓겠습니다. 자, 요놈이 제가 볼 때는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훈련 모습 중에서 상태가 최고로 좋았습니다. 비록 육곱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상태 최상으로 방방 날라다녔고요. 뭐 힌트를 좀 드린다면, 휴양 가서 몸을 만들어 와가지고, 휴양 가서 몸을 만들어 와서 상태 최고조로 올려놓고, 자, 요번에 강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다. 파워풀 비전 정도는 너끈하게 이길 수 있겠다. 자, 요놈을 쌍승식까지, 복승식까지 대가리로 놓고요. 자, 2번마 파워풀 비전은 안고만 가겠습니다. 요놈 달러 박스를 놓고요. 중배당 한 방, 배당 승부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지만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인데요.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요거 삼경주.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렸어요. 2번마 파워풀 비전만 생각대로 띄워준다면 잘 와봐야 후착이고 제가 볼 때는 3착으로 밀려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두 놈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눈딱 감고 자, 고놈에다가 중배당으로 완장으로 첫 번째 메인 승부 한번 지져볼 테니까요.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번째 메인 승부 꼭 승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4경주입니다. 오늘 3경주, 4경주, 5경주 중반부 3개가 연타로 걸렸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미래 타워인데요. 독땡이죠, 독땡. 일단 선행 한 바퀴 왔다. 독땡으로 한 바퀴 쏠수 있는 3번마 미래 타워는 상대도 약하고요. 상대도 약하고. 쌍승으로 못 들어오면 이상한 거다. 3번마 미래타워를 삼쌍승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선행 가서 버티는 거기 때문에 또 힘도 차고 있고 걸음 늘고 있고 자, 3번 미래타워는 대가리다. 걸음 늘고 있는 미래타워. 독땡으로 갖다 쏘는 그림입니다. 자, 3번만 미래 타워를 대가리로 놓고요. 자, 요거를 놓고, 자, 3번 미래 타워를 놓고 찍어 먹기. 얘가 왜 이렇게 얇은 게 자꾸 나옵니까? 자, 찍어 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3번 미래타워 놓고 대끼리가 뭡니까? 바로 옆에 이 4번마 파워에치드입니다. 자, 뭐 심승태 마방에서 김태훈 태워놓고 뭐 빼라 마라 이런 거 없죠. 최근 보여준 액면 때문에 뭐 2착, 4착, 3착 대끼리 갑니다. 3번, 4번이 대끼리 가는데, 요거는 날아갈 수도 있는 대끼리다. 불안한 대끼리다.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요, 4번마 파워 에치드보다 훨씬 직전 경주 대비해서 조기호시 모습이 확연히 다르게, 상위군과의 병합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한 마리. 잠재력이 풍부한 마필인데. 자, 4번마 파워 에치드가 최근 보여준 액면으로 대가리가 팔린다. 딱 걸렸습니다. 3번, 4번. 본전 바치기나 해놓고, 우리의 찍어먹기 한 방, 찍어먹기 한 방. 3번마 미래타워를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 방, 시원하게 때린다.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예측권 10장. 3번 미래타워 놓고, 자, 4번 파워에치드가 들어오면 본전만 한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중배당 한 방으로 3번 미래타워, 삼상승의 대가리까지 믿고 때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찍어먹기 승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승부도 별로 적중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예측권 20장 국산 유권 1400. 아, 요거 아니죠. 5경주인데. 국산 5군 1400입니다, 이번에는.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하나 있죠. 바로 8번마 메가 드래곤입니다. 8번마 메가 드래곤. 자, 요놈은 그냥 왔죠. 이 편성에서는 그냥 와줘야 되는. 비록 인기 마필이지만 데뷔전에서 상당히 여유를 보이면서 선취입 전개가 널널하게 들어왔던. 자, 바로 8번마 메가드래곤을 놓고. 이거는 뭐 승군전이지만 제가 볼 때는 4군까지는 논스톱이다. 자, 8번마 메가 드래곤, 요놈을 놓고, 뭐, 후착 찍어먹기 예측권 20장인데요. 요거는 메인 승부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상한가 한방 찍어 드리는 경주인데요. 자, 8번마 메가 드래곤입니다. 믿고 때리는 대가리. 자, 강축에 붙여서 후착은 오리무중이다. 자, 4번마 새로운 빛깔이 대길이로 갈것 같습니다. 2역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새로운 빛깔, 직전 경주 김옥성이가 그야말로 김옥성이가 옥성이 했다. 잘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가리 쳤던 그런 마필인데요. 옥성이가 최적 전개를 펼쳤던, 옥성이가 아주 말몰이를 잘했죠. 자, 새로운 빛깔. 물론, 2역 기수도 잘 타는 기수입니다만은, 이 마필은 옥성이가 타야 어느 시점에서 무빙을 떠서 올라오는지, 뭐, 물론 홍대희 조교사가 얘기는 하겠지만은, 옥성이가 탈 때만큼은 모른다. 자, 그래서 일단 승부가 들어갈 만한 그런 편성입니다. 8번 메가 드래곤을 놓고, 뭐, 4번 새로운 빛깔은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해놓고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한 20배 정도 나오는 중배당짜리가 한 마리가 있고
한 마리는 한 10배 넘짓 나올 마필. 자, 요렇게 두 마리를 노리고 있는데, 자, 요 중에 한 마리가 주력 한 방이 될 겁니다. 거기에 뭐 4번 새로운 빛깔하고 한 마리는 바치는 마권으로 하면 8번마 메가드래곤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요번 경주는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갈 만한 두 번째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 있습니다, 요거. 8번마 메가드래곤 놓고 예측권 20장. 4번마 새로운 빛깔을 뒤로 돌려놓고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먹기 한 방, 시원하게 한방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 오늘도 마지막 경주 1200. 야, 마이티를 놓고 그걸 못 먹습니까? 니김이 배당으로 네 방을 때렸는데, 야, 거기서 무슨 1번이 들어왔나요? 아무튼 열이 좀 받더라고요. 마지막 경주도 그 한구라 한 살이 하는 건데. 자, 이번 7경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벤츠 한대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킹 다이아가 이게 대가리가 팔려요. 야, 아무리 문세영이라도 이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왔을 때 다실바가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앞선 경계를 편하게 하고도 무너지더라고요. 그것도 1200에서. 그렇게 비빈 것도 아니에요. 물론,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경주라고 치더라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다. 자, 휴양 가기 전에도 쥐어짰던 걸음입니다. 3착승군 했던 마필이죠, 3착승군. 인기 대가리 팔리고, 기원이가 쥐어짜가지고, 3착승군 했던 놈입니다, 3착승군. 그 놈이 공백 이후에서 완빵 대가리 팔리고, 다실바 깨졌고. 자, 이게 두 번째. 문세희가 탔다. 문박사가 탔어요.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거 또 풀어줍니다, 제가 볼 때. 자, 6번마 킹 다이아가 대가리로 팔리는 이런 편성, 요거는 또딱 걸렸다, 아이가. 7경주. 자, 오늘 세 번째 파이널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반찬대 가자. 요거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가는데요. 6번마 킹 다이아가 대가리로 팔려요. 땡큐다.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노리는 달러박스는 다른 놈이 있다.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요.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이 6번마 킹 다이아는 제가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꺾어버릴 수도 있고. 자, 한 마리를 제가 공개를 합니다. 달러박스에 붙여서 또한 마리 달러박스인데. 자, 요둘 중에 한 놈은 바로 이 11번마 블랙 모션입니다. 자, 리카디 마방에 정경희 기수가 타갖고 안 팔리는데, 자, 11번 블랙 모션 노리십시오. 여기에 붙여서 또한 놈이 달러박스가 또 있다. 요놈이 달러박스 1, 요놈이 달러박스 2. 자, 11번 블랙 모션. 장기 공백 이후에 나와서 그렇죠. 기본 능력은
11번 블랙모션, 뭐, 충분하다. 뭐, 그다지 큰 부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잘 싸고 나온 11번 블랙모션과 또한 마리 달러 박스 붙여가지고 자, 중배당에다가 완장으로 요거는 상황을 한번 내겠습니다. 자, 한 마리는 제가 드렸죠. 11번마 블랙모션. 자, 또한 마리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인기 대가리 6번마 킹 다이아가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상한가 세 개, 모두 한번 다 때려 볼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7경주였고요. 자, 마지막 승부처, 넘버 10. 자,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요것도 대가리가 있죠. 오늘 뭐 달러박스와 찍어먹기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자, 승분전 맞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7번마 마이센터, 1번 말이죠. 크리솔라이트 자마인데요. 마이센터, 잘 뛰네요. 6전을 뛰는 동안 2승, 2차 간 번, 3차 간 번. 뭐, 이 정도면 최고 기록이죠. 거기에 5착도 한 번. 이거 돈 벌어주는 효자 마필입니다. 자, 크리솔라이트 자마. 한일 교류전에서 압도적인 걸음으로 금메달을 따갔던 우승 상금 1억 원을 냄짝냄짝 먹어갔던 1번 말 크리솔라이트의 자마 자 7번 마 마이센터 뭐 안쪽에 1번 걸작드림이나 뭐 외곽에 9번 마 그린백 정도 10번 마 금화파이어리 1번 9번 10번 뭐 4군 1200이기 때문에 순발력 있는 놈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요놈은 선행 가는 놈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모래 맞을 일도 없죠. 7번 게이트에서. 외곽 2반매, 3반매 딱 자리 잡고. 7번마 마이센터는 왔다. 자, 그렇다면 요 놈을 놓고 후차권 어떤 놈에다가 갖다 때릴 거냐. 요것도 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몇두가 있기 때문에. 그놈들을 싹 꺾고 간다면 뭐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다. 자, 세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자, 예측권 10장. 자, 7번마 마이센터는 대가리고요. 자, 일단 얼레리 벌레리 팔리는 놈들 중에 자, 요거 6번마 벵칼 프린세스도 많이 팔리죠? 조철이 두 번, 세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그냥 모래만 맞으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놈입니다. 요번에 또 모래 맞게 생겼어요. 모래 맞고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 보면 분명히 기본기는 있는데, 야, 이게 데뷔 초에, 상당히 많이 뛰어줄 놈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모래 적응이 안 돼서 서인석 조교사도 상당히 답답한 노릇일 겁니다. 이것까지 갖고 갈 구멍수 없습니다. 많이 팔리겠습니다만은, 일단 6번마, 벵칼 프린세스 한 마리는 꺾어놓고 가자. 10경주 마지막 승부처. 7번 마이센터를 놓고요. 좀 전에 6번 벵칼 프린세스를 포함해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정리한다면 충분히 찍어 먹기 환수가 나오겠다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처 식경주는요 찍어 먹기 한방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짭짤하게 들어갈 완짝 막건으로 여러분들께 주력 한방 준상한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자,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 경마는 오늘 초반부에 1경주하고요. 후반부에 5경주와 6경주입니다. 1경주, 5경주, 6경주. 세개 경주 중에 5경주와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아 때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6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가 김동영이가 기승을 한 5번 마 베스트 리더. 5번 마 베스트 리더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뭐 10장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자, 5번 마 베스트 리더. 뭐 요놈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선행을 가면 좋은데, 얘가 선행 편하게 가겠습니까? 2번 영성 프린스, 3번 베스트 프라임, 8번 스카이 모닝. 이런 애들이 아마 갖다 비빌 것 같아요. 그 중에 진겸이가 기승을 한 3번 마, 베스트 프라임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합이 일어날 수 있는 5번 마 베스트 리더는 경우에 따라서 갖다 비비면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5번 마 베스트 리더, 요놈을 뒤로 돌리고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제대로 걸린 놈한 놈. 직전 경주에 안 갔어요. 덜 갔어요. 뭐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려 있는 놈. 고놈이 대가리입니다. 고놈이. 직전에 안간 놈, 덜간 놈. 자, 고놈을 오늘 첫 승부에 달라박스로 놓고요. 뭐 5번 베스트 리더도 있지만 5번 베스트 리더가 부러지면 중배당으로 나오고 있죠. 자, 5번 베스트 리더는 부러져도 조철의 달라박스는 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구구절절 길게 말씀드릴 일이 없는 오늘 첫 번째 부산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경주, 6경주, 오늘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요거 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자고요. 자, 1번 마 서던 슈퍼원인데요. 야, 데뷔 3전 만에 세 번이 모두가 팔렸는데 결국은 데뷔 후 3전 만에 다실바한테 등짝을 줬습니다. 서승훈도 아니고 김혜선도 아니고 자, 이번엔 정도윤입니다. 많은 기수들이 서울 대통령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그나마 최시대 정도윤 그죠?
자, 정도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 3kg 부담 중량 증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2연승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다.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센 놈들이 없어요. 직전에 띄워준 것만큼만 띄워주면 1번마 서던 슈퍼원. 얘가 가만 보면요. 외곽에서 얘가 좀 약하더라고요. 데뷔전에서 인기 3위 팔리고 왜 부러졌어요? 시종일관 외곽으로 밀리면서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밀리면서 깨졌죠. 전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또 외곽 11번을 받았어요. 또 외곽으로 밀려 돌더라고. 그러더니 다실바가 탄 직전 경주는 3번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선입 경계로 올라왔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바이올론스 자마, 조금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가 있겠다. 안정적인 전개에 차분한 기수, 서두르질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오경주가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요거 예측권 20장인데요. 자, 1번마 서던 슈퍼원. 요놈은 대가리인데, 요놈은 대가리인데, 요거요. 대가리에 붙여서 1번 서던 슈퍼원에 붙여가지고 완전히 백판짜리. 백판.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최하 중배당은 나오고 안 그러면 고배당까지 갈수 있는 원단 백판짜리에 한방 조집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은요. 1번 서던 슈퍼온을 놓고 제가 볼때 최하 한 3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대가리에 붙여서도 요런 배당에다가 한방 때렸는데 들어오면은 그날 경마 끝나는 거죠. 자, 바람이 불어도 한 20배. 20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배당. 뭐, 인기 대가리에 붙여가지고 20, 30배면 백판이죠.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깔끔하게 배당으로 한방 상한가 갈 테니까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해 보십시오. 조철이 또 멋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죠. 부산 6경주.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불안한 대가리 인기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메인이다. 자, 최근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한센 자마, 한강 세이버. 자, 진겸인데요. 이건 박제희 자가용이었는데, 박제희도 지금 레츠고 서울 올라갔죠. 자, 승군전이에요. 감량 이점은 있지만, 승군전이고, 최근 세번 경주 모두, 이거는 박제희라는 기수가 이 한강 세이버라는 마필의 특성을 잘 알고, 잘 제어를 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진겸이가 자칫 인기 1위로 가서
진겸이하고 박재희하고는 다르죠. 자칫 조급해질 수 있겠다. 막 진겸이 특유에 갖다 밀어제끼는 거 있죠. 요거 부러지면 배당이다. 3번마 한강 세이버의 불안한 구석을 또 조철이 눈가리가 딱 잡아냈기 때문에. 자, 부산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사정없이 때려먹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려보겠습니다. 결론은 3번마 한강 세이버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왜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한강 세이버는 현장에서 걷어낼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요번 경기 이게 딱 타임이 딱 걸렸어요. 찬스가 왔다. 찬스가 왔다. 꼭 참고 있다가 날라올. 꼭 참고 있다 날라올. 선취 마필 한 마리. 비록 경주거리가 1200 단거리지만 요번 경주는 단거리 추입이 먹힐 수가 있겠다. 조철이 째리고 있는 한 놈. 요거 제가 직전 경주에도, 제가 직전에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추천을 드렸는데, 못 들어왔죠. 한번 더입니다. One more time. One more time. 한번 더. 조철이 눈깔이 삐지 않았는데 직전 경주는 너무 느슨한 전개를 펼쳤다. 자, 요번에 기승 기수도 싹 바꿔놨습니다. 싹 바꿔놨기 때문에 배당이 더 좋아졌어요. 더 딜드랑 기수가 올라가가지고 차라리 저는 더 딜드랑 기수가 타면서 배당 나오는 게 낫겠다. 아예 못하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궁금하시죠? 요거는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곤란해요. 현장에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한 방으로 직전에 조철이 추천했던 말이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조철의 팬분들이면 요놈이구나. 한두 마리에서 세 마리 압축이 될 텐데 그중에 한 마리. 조철의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 요놈이구나 딱 아실 겁니다. 자, 고놈을 메인 승부에 쌍복 대가리 놓고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한강 세이버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력하면서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9일 1호 경마 과천 부산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 금요일 토요일 또 지점에 나가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씩씩하게 실전 배팅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씩씩하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천호 지점으로 갈지 연수 지점으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은 예측권 때려 먹으러 들어갈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히 지점으로 제가 나가서 또 한번 상황을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1호 경마 승부처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3, 4, 5, 7, 10, 부산 1, 5, 6. 메인 승부가 3경주, 5경주, 7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머지 경주도 줄적중을 한번 이뤄낼 수 있도록 자, 1호 경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